만수르 라이벌 등장, 사우디 왕자, 메뉴 인수 위해 6조 원 준비했다. Get Images Korea.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를 노리고 있다. 지난 21일 영국 매체 미러는 빈 살만 왕세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인수를 위해 엄청난 입찰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산 규모 8,500억 파운드에 달하는 반 살만 왕세자가 메뉴 인수를 위해 준비한 금액은 40억 파운드. 현재 그는 중동 지역에서 현서유 주인 글레이저 가문을 만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et Images Korea. 지난 2005년 메뉴를 인수한 글레이저 가문이 이번에 이를 반 살만 왕세자에게 매각한다면 대략 22억 파운드의 이익을 손에 쥐게 된다. 막대한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반 살만 왕세자가 라이벌 상대로 꼽은 이는 바로 라이벌 구단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다. 이미 사업상으로도 얽힌 두 사람. 실제 반 살만 왕세자는 만수르와 EPL에서 정면 대결하기 위해 인수에 뛰어들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반 살만 왕세자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피살 사건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관련성을 전부 부인했으며 이 때문에 글레이저 형제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셰이크 만수르 게티 이미지스 코리아.